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필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명문 학원과 함께 와 있습니다. 이곳과 최근 한국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딸 관련된 미국 도시인 산호세 지역에 있는 쿠퍼티노라는 곳 등은 한국에서 부유층과 일부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미국 내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많은 교포들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조만간 쿠퍼티노로 이동하여 한동훈 처형의 사무실과 저택을 방문 취재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현재 한동훈의 처형 일가는 미국 수사 당국을 피해 집을 나와서 5초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조만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한국으로 도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한 부모 자녀 관련 불법 스펙 쌓기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여러 내용을 호소하는 교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그 제보들을 근거로 오늘은 현지에서 15년 이상 한국 유학생들 또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 입시 지도와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분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계신 시민들께 미국의 대학 입시 사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에 미국 대학 입시 체계에 대해 한국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열린공감TV에 들어오고 있는 각종 제보에 의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처형 진민정 씨는 제니진이라는 미국 이름으로 미국 대학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 씨의 자녀들인 엠벨리아란 이름을 쓰는 최승아, 메드레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최병서도 미국에 있는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비리그 대학이란 무엇인지 시민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이란 본래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의 명문 대학의 연맹을 뜻합니다. 이 연맹에 속하는 사립 명문 대학들은 미국에서 학업적 명성이 최고치에 달한 대학들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들 중 한 곳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UPenn이라고 알려져 있는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동훈 처형의 자녀들이 입시 부정 스펙으로 UPenn 치대를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모 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장녀인 알렉스 한이라는 미국 이름을 사용하는 한지윤 양과 남의 자료를 베낀 표절 수학책이라든지 전자책 여러 권과 공동 논문 등을 만들면서 가족 단위의 가짜 스펙 쌓기를 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습니다. 즉, 한지윤 양도 미국 유명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한 법 위에선 이른바 황제 스펙을 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러한 사실이 한국에서 저희 열린공감TV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곳 현지에 있는 학부모들이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들 학부모들은 수십 건의 증거자료를 모아서 UPenn 대학 입학사정위원회에 입학 부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백악관과 FBI에 진 씨가 그동안 입학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한국의 일부 부유층 및 정치인들의 자녀들에게 밀어주기식 과학 논문과 대필 입학 에세이 등을 만들어낸 증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진 씨 자녀와 진 씨가 담당했던 학생들에게 1년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씩 현금으로 거래하며 오랜 기간 받아온 정황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진 씨가 미국에서 이러한 황제 입시 스펙 쌓기 사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신의 자녀들마저 가짜 허위 표창장, 논문 표절, 대필 에세이 등으로 작업을 하고 한동훈의 딸인 알렉스 한까지 부정 입시 컨설팅 작업을 했는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딸이 대학 입학에 문제가 되는 해당 논문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몇 장의 연습 정도로만 쓴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표절 의혹 논문들과 봉사활동을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왜 그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가 현재 차단된 상태일지 의문입니다. 미국은 인종의 차별을 금기시하는 다민족, 다인종,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당연히 그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인, 유색인종인 아시아인, 히스패닉계, 아프리카 흑인 등 다양한 인종을 대학 입학 시에 각 대학에서 인종별로 일정한 요율을 정해서 공정하게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입학이 가능한 아시아 인종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니 그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할지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학에서 기부금 입학을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기부금으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사회적 균형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형평성이 대학 입시 제도에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유한 집안의 자녀와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가난해도 그 자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재력이 있어 적당히 공부만 한 학생보다 졸업 후에 더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미국의 대학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국 대학들은 학생의 입학 원서에 가족 배경에 관한 질문에 집안에서 대학을 나온 부모나 그 윗대에 대학을 입학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입학 지원을 한다면 그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뽑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난해도 자녀가 입학에 불평등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많은 경우 대학 입학에 유리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와 같은 경우도 본인의 회고록에 보면 자신은 고등학교까지는 가정환경 등이 좋지 않아서 공부에 별 취미가 없어 마약을 하는 등 나쁜 학생이었다고 했는데 대학 입학 원서 에세이에 부모 없이 외할머니와 살게 된 배경과 백인과 흑인의 부모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오히려 대학에서 그런 오바마를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던 오바마가 사립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면서 비로소 2년 동안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겨 콜롬비아 대학으로 전학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화려한 이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오바마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불법 스펙 쌓기를 하는 것이 오직 한국 학생들만의 문제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중국과 인도의 학생들도 이런 부정 입시 컨설팅을 당연히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 나라의 학부모들도 이런 거짓 스펙 쌓기에 한국 부모 이상으로 거금을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적할 점은 이런 불법 스펙 쌓기가 한국 학부모들의 문제점을 말하기에 앞서 보다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고의 도덕적 양심을 갖춰야 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는 자가 소위 아빠 찬스로 자녀를 미리부터 불법 스펙 쌓기를 하게 했다라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럼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인 백인과 히스패닉계 흑인들은 미국 대학 입시를 어떻게 보는지 앞서 말씀드린 미국 현지에서 15년 이상 한국 유학생들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 입시 지도와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처럼 대학 입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대학을 가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학력적 차별을 받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Okay. In the States, they say that they do not go to the college unless they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studying or excelling. Later, they choose to learn technology and live a hard life. Skilled plumbers and handmen earn an average of $1,000 a day. So it deserves a lot of attention given the fact that Korea's high quality manpower is unable to find a job. In addition, children of South American immigrants, such as Hispanic Mexicans, who are ethnic minorities, and children of African Americans, who relatively low rate of applying to prestigious universities. Otherwise, the rate of admission to the prestigious university is easy and high. 그렇군요. 저희 열린곰TV가 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얼바인이라는 지역에 수많은 학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명문대 개런티반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위 그 10위권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특별 관리반을 두고 이 반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개인 지도를 하고 또 미국 입학시험 준비 선생님과 또 그 카운셀러 선생님이 따로 집중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Yes, that's right. This Hagwon are popular mainly for students who have studied abroad. It is said that the top 10 guaranteed class receive $100,000 a year, and the top 30 prestigious university guaranteed class receives
$80,000 a year in advance. Mm-hmm. Usually this course is equivalent to the 8th grade in the States, 2nd grade middle school in Korea. I know Alex Han, the Honorable Justice Minister candidate, Han Dong-kun, who has recently become a proud in Korea, attended the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and the basic tuition at that school is $40,000 a year. School shelter fee is $2,000 per monthly, separately. In addition, other expenses are incurred, which usually cost about $1 million or more per a student over 13 years.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is a school established for the children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States. The reality is that children of wealthy families and children of dignitary in Korea are being used to enter famous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학원비에다가 또 외국인 또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은데요. Yes, in the States, 12th grade is equivalent to the 3rd grade of a Korean high school. That is, parents spend $600,000 on private institute to send them to a prestigious university that is ranked among the top 10 universities in the States for about 5 years from the 8th grade to the 12th grade. In order to make specification here, an organization of local volunteer activities was created, usually a center for disabled, homeless shelter, an organization that also volunteer people who live homeless in Korea, where the government provide housing and food, an organization that saves the environment, etc. It is said that the students make a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mayor of a local community or a head of a group through the activities as organizational leader of the university and use it is in their university application. However, it is said that organization usually disappears when the students enter the university without actually volunteering. And the case of university thesis, most of the university thesis is linked with the medical and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nearby the university, Stanford or UC Berkeley University. So the admission broker usually works with them. It is said that the professor from the Bangladesh and Philippines are given the large sum of the money by writing their dissertation. 그렇군요. 그 진짜 엄청난데요. 가끔 한국에서 미국 유명 대학을 나왔다는 뭐 교육촌 자녀들과 정치인 자녀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서 보도가 된 사례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그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미국 명문 대학교에 들어간 건가요? It is not likely that, for example, if you apply admission to Stanford, the top university in the area, your admission consultant will receive roughly $50,000 to $60,000 in performance fee. Another head of a private school was a teach that the children of J-Bar in Korea, and he received a request from the parents of the J-Bar. Later than explaining the theory learned at school is not that important. His parents just asked them to pass the test unconditionally, only send them to the top prestigious university and only receive test score and the rest of specification management team is separate. Can you believe that? It is also said that students, thesis and volunteers works are there, they made there. He said that only the title of a college
is important because the student will go to the college and cannot get the credit due to the lack of theory. But it is truly heartbreaking to hear that these children will later become the owner of large corporations in Korea. Okay. 한국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가짜 스펙을 쌓았는지 여부를 각 대학에서 매우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스펙을 제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There is a cultural difference. So you need to understand the American culture first.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founded in the Christian spirit. So it is common for students who want to enter the university not to check the facts at the university and not review them individually because the data related to the university admissions are not written according to the conscience of the applicant. However, since a few decades ago,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Oriental students trying to go to university in the States, and competition among Asian for their entrance exam has become a reality. The specification method have been moved and it is becoming a problem. And I know that American universities are also taking 한국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의 극성맞은 자녀 특혜 입시 꼼수가 미국 사회에서까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데요. 끝으로 이번 한국 법무부 장관 후보인 한동훈의 딸과 그의 처형네 자녀들에 대한 거짓 스펙이 미국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입니까? As far as I know, celebrities and entertainers in the States were sentenced to the prison for reporting this allegations of corruption in the entrance exam in the States in 2019. I know that New York Times investigative journalist Stephanie Sir took a great interest in this case and earned the coverage. It is said that many reports are pouring in her now. Perhaps this incident could escalate into a diplomatic issue. In a way, it is also an international dishonor.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Yes. 저희 열린공감TV는 미국 현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딸에 대한 불법 입시 스펙 쌓기 의혹을 심층 탐색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처형이 미국 산호세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주로 한국에서 온 고위관료 자제 등 기득권 자녀들의 허위 스펙을 만들어주고 입학을 시켜 돈을 챙기는 브로커로 활동한 걸로 파악 중입니다. 한동훈의 처형 진민정 씨는 남편이 주재원 신분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기업이 삼성일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아 주재 중에 있습니다. 주재원의 부인은 미국에서 일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로 현금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탈세 혐의에 대해 매우 엄격한 나라입니다. 어쩌면 진민정 씨는 노동법, 이민법, 탈세 등의 모두 권리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 한동훈 딸 관련 심층 탐사 취재 중에 매우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쪽 자녀와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자녀들에 관련된 또 다른 의혹입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미국 내 주요 탐사 전문 기자 등과 취재 협조 중에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들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수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 부유층 유학생들의 불법 허위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저희 열린공감TV는 심층 탐사 취재를 통해 그 전모를 시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쩌면 역사상 최초로 한국 법무부 장관이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